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평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 1등급 대상, L등급 대상, 2등급, 3등급 보지 마. 굉장히 불편한 설명이 될수 있어. 1등급, 그러니까 정말 핵심만 딱 찝는 그런 설명을 할 테니까 2등급, 3등급은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한번 같이 문제집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듣기평가하지. 듣기평가 하는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듣기평가 너무 쉽다고. 듣기평가 하면서 뒤에 미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8번, 19번, 20번 다 푼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하면 잘못하다가 틀려,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틀리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해. 어? 100점 나올 건데 하나 틀려서 뭐 2점짜리 날라가면 98점이면 좀 찝찝하잖아. 같은 1등급이어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시간이 모자르질 않아. 시간이 뭐한 20분 남아. 10분, 20분 남아서 뒤에다가, 수험표 뒤에다가 답지 써갖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듣기평가 하면서 그것만 집중해. 듣기평가도 틀리면 안 되니까. 듣기평가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연음 처리도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사납게 그렇게 하면 벌써 멘탈이 막 이제 막 너무 바쁜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1번부터 쭉 들으면서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점심 먹고 나니까 좀 졸리니까 전 졸음도 깰겸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그냥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8번 딱 보면 이제 뭐 글의 목적, 쉬운 문제, 워밍업이지, 또 워밍업이죠. 이제 뭐쭉 보면은 뭐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어. 뭐 밑에 보니까 뭐 커멘트 있고 하니까 뭐 커멘트 달때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19번 심경 변화 맨날 나오는데 뭐만 외우면 된다? 단어, 감정 변화, 단어들만 외우면 된다. 뭐 frustrated, grateful, 뭐 disappointed, envious 뭐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면 중간에 읽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죠. 20번 보면 필자의 주장, 뭐 제목, 주제, 요지 다 똑같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낱말의 적절성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다 뭐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출제자가 요거를 왜 뽑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무리 뭐 어렵고 복잡하고 한국말로 해도 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200자 내외, 200단어 내외. 작으면은 뭐 15줄, 한 줄에 한 10개 정도 단어 들어가니까 15줄에서 150개지? 많으면 한 20개까지 본것 같아. 20개 정도면은 20줄이면 200개 정도. 200개 단어에서 잘라와야 돼. 근데 그거를 뭐 붙이기 짜짓기 하듯이 어디 조금 잘라고 여기 줄 자르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문제가 생기고 본인 출제자도 굉장히 그렇게 하면 힘들단 말이야. 머리를 엄청 써. 자기가 하나의 글을 써야 된단 말이야. 짜짓기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냥 통으로 가져온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실은 주장이 두 개나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냥 한 가지 주장이야. 뭐 이거는 좋다. AI가 어떻다. 한 가지 주장이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신 뭐다? 보기를 비슷한 미끼를 던지는 방식으로. 비슷해서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게, 답을 맞출 수 없게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지. 그게 가장 안전한 출제 방법이다. 따라서 본문을 막 하나하나 정말 막 꼼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연습할 때 하는 거고, 실제에서는 시간도 모자라니까, 본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 나한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만 파악하고,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기의 함정이기 때문에, 특히 3점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보기에서 틀린 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지.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막, 이거 어떤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무슨 현대미술 얘기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모르는데 그거 이해하려고 그 시간에 해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뇌 에너지만 소비하고 만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에 말려들어서 우리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쓰는 식으로 밑줄 검하면서 뭐, 이거는 무슨 투부정사 이거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내신용이고 실제 수능과 실전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그래.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 아티클은 뭐에 대한 거야만 빨리 한 줄로 파악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어떤 글을 읽었을 때한줄 요약하는 summarize 하는 연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지. 자, 그러면 20번도 넘어가. 필요 없어. 보통은 21번 여기에서 이제 21번에서 21번이 원래는 3점 라인이야. 원래 여기 3점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그냥 들으면 해석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해놓고 전체를 다 이해해서 문맥을 파악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3점이 안 붙었어 이제. 그런 것도 좀 특징이죠 이번 시험에.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은 뭐 마지막 말이 없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burnout에 대한 정의가 뭐 흑백 논리가 black and white view가 cannot account for 한다. 결국은 뭐쭉 보면은 burnout은 뭐 spectrum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burnout은 결국은 뭐 그치?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다양한 한두 가지 뭐 burnout 됐다 안 됐다 yes or no question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spectrum에 가는 네가 얼마만큼 지금 burnout 그거를 용어로 바꿔놨죠 여기 2번이지 답이. exhaustion이 얼만큼 진행되느냐라는 거지. 그게 뭐 burnout이 됐다 안 됐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넘어가겠어. 22번 보면 역시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뭐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 요지가 있을 거야. 어렵지 않을까. 2점 짜리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23번을 보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또 주제지.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캐치해서 보기를 잘 읽으면 해석이 된다. 우리는 바로 이제 1등급들이니까 앞에 거다 맞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3점짜리만 좀 주의해야겠지. 출제자들이 3점 됐다는 거는 좀 어려워라는 거지. 한번 보자. 24번 제목으로 가자. 제목에 3점이 붙었어요. 그지? 제목이 3점이 붙었다는 얘기는 내용도 어렵겠지만 제목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이 보기를 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되는 거지. 한번 봅시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뭐 32,000경 전으로는 들어가네, 그지? 선사시대. 동굴 아티스트가 뭐 했대? 무슨 modeling shadows를 그렸다는 거지, 그지? 근데 누구를 horse나 bison 소지 들소 같은 것들을 shadow를 써가면서 modeling shadow로 그렸다는 거지, 그렇지? 모델링으로. 그런데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됐죠? 이제 뭐가 나왔어? 아까는 뭐였어? horse and bison이었어. 근데 이제 어디야? Egyptian 하고 Ancient Greek art는 뭐가 나타났어? 드디어 human forms가 나왔다 이거지. human forms. 실루엣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이제 파악이 되지. shadow painting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얘기 하려는구나.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계속 가보자. But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Athens. 했어. 아까는 뭐였지? modeling shadows요. 그치? 모델링으로 만드는 거. 근데 cast shadows는 뭐 cast는 뭐 그림자를 드리우다 이런 거지. 그림자 드리우는 것은 서양 미술에서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언제까지? About 400 BC라고 돼. BC 익숙하신가? BC 원래 BC로 많이 알죠. BC나 AD. 그럼 뭐죠? 기원전이라는 건 알겠어. Before Christ였죠. Christ는 Jesus Christ를 말하는 거지. 종교적 색채가 좀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나 이런 데쓸 때는 BC2를 많이 써. 이거는 Before Common Era, 요즘 뭐 Common Era 이전, 그 다음에 Common Era 이렇게 놔두고 옛날에는 AD, BC 이렇게 많이 했죠, 그지? 똑같은 얘기야. 기원전 400년, 아테네경에, 아테네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없었다는 거지, Cast Shadow가. 그때서야 Cast Shadow가 나타났다는 얘기지.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 Human shadow가 이제 쭉쭉쭉쭉 나간다는 얘기지, 그다음부터. 그다음, Greek and Romans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 이제 modeling shadow에서
cast shadow로 넘어간대. 로만으로 가면서, 그죠? A practice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consistent, 일관된 light source나 광원이나 a fixed point of view, 고정된 뭐, point of view, 관점이라든지, and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이죠. 기하학적인 투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더 이제 똑똑해졌다는 얘기지. 똑똑하게 그렸다. 옛날에는 그냥 대충 마들링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실제적인 어떤 그림자를 투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지.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우리가 이제 shadow study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하이픈 듣거나, 뭐 세미콜론이나 콜론 있는 거, 이런 거 사실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돼. 왜? 설명이니까. Right? 그래서 뭐 넘어갑시다.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부터 있다. 기원이 여기서부터 된다. Ever since, 그때 이후로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has evolved. 진화했어, 계속,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평가하면서, 막 분석하면서 진화한 거지.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그죠? 이론가들이지, 얘네들이.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계속되는 토론. 뭐, 그런 걸 하는 거지. 이거 어떻고 저렇게 어떻다.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나타낼 거야 돼. 자기들만의 세계인 거지. 이게 더 예쁘고, 이게 더 정확하고, 이게 뭐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내용이냐? 너뭐 말하고 싶은데? 주장이 있어요, 여기서? 주장은 없어. 그게 뭐야? 설명이야. 뭐에 대한? 섀도우 페인팅에 대한 설명을 언제부터? Prehistoric부터. 32,000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So far까지도, 진짜. Until now까지도. Ongoing debate라는 표현을 써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보기를 잘 받는다. 내용은 파악했어? 그거에 대한 설명. Shadow art에 대한 설명이야. 오케이, 1번 봅시다.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 Onward. 계속되는 거지, 그치? Journey야. 여정이죠. 긴 여정. Journey라고 하지. Shadows에 대한, 예술에서의 shadow에 대한 게 선사시대부터 from prehistoric cave부터 onward 계속되고 있는 여정이죠. 어? 1번? Not bad. 괜찮은데? 좋죠? 2번 보자.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에서 artistic 예술적 관점으로부터의 인간 그림자에 대한 묘사 인간 그림자에서 뭐가 이상하지? 인간 그림자만 나왔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 제목이지 인간 그림자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였어? 프리히스토리 때는 그렇지 바이슨 소 들소나 뭐또뭐 있었냐? horses 이런 것도 했어 인간만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Number three,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라고 했어. Contemporary art. 현대 미술 나왔지, 현대 미술. 맨날 한 번씩 나오는 거. 현대 미술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로서의 representing shadows.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 이 뭐야, 이게? 이런 말 있었어? 전혀 없었어. 말도 안 되는 거고. 3번 보면, 4번 보면,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Shadow 페인터들에게 지금 어떤 게 주된 challenge, 도전 과제인가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그냥 ongoing debate가 있다는 얘기만 나왔지. 이건 아니야. Unique views on shadows. 독특한 관점이야. Shadow에 대한 독특한 관점. 나쁘지 않지? Not bad. 뒤에 보면 from cave artists to romances. 여기서 걸리는 거지. 여기서 낚인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여기 뭐야? Cave artist로부터. Yes, that's right. Same thing. Prehistoric caves, yes. And cave artists, almost same, right? 같죠? 그런데 뒤에가 뭐, 여긴 onward로 빼버렸고, 계속되는 거고. 여긴 뭘로 뺐어? romance까지를 잘랐지. romance에서 멈춘 게 아니지. 여기서부터 계속돼서 지금까지도 이 shadow painting, shadow artists에 대한 내용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번은 함정이었고, 결국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거지.